자, 요거를 드래그해서 여기 갖다 놓고 아웃풋에서 디스플레이 2로 맞춘 다음에 그렇게 지정해 두고 그 다음에 어드밴시디 그리고 저 이걸 지정해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슬라이스로 슬라이스 4개가 필요하니까 이러면 더블 클릭해서 바꾸고 다섯 거고 그다음에 아웃풋으로 넘겨서 이제 1번에 하면 4번이 지금 크니까 4번을 좀 줄여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화면을 보면서 크기를 맞추면 됩니다. 끝. 화면을 정교하게 그리고 맞추기. 반드시 여기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정교하게 맞출 때는 에디트 포인트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또 사다리 꼬리나 다른 모양을 또 있고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가로 세로 점들을 더 선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뽑아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차원형으로 만들 때는. 근데 이거는 영상 자체가 변형되기 때문에 그걸 유념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끝.